네, 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예.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큰 맥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언론의 진짜 힘은 알려야 할 것을 이제 알리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그 배터리 쪽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이제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들,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EU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착수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에서 한국경제 뭐 이런 쪽에서 최근에 9월 초 정도 해서 최근에 계속 중국 배터리가 과잉 생산해서 그거를 유럽에 덤핑으로 수출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이제 배터리 업계들이 상당히 좀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앞으로 되게 안 좋을 거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얘기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EU가 중국 전기차들이 그런 형태로 이제 덤핑을 하는 이제 거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덤핑 관세를 이제 물리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유럽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간의 이제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좀 중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환경 미디어 그룹 같이 중국 배터리의 그 위협을 이제 과장해서 얘기해왔던 그런 언론들에서는 이제 제대로 좀 보도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음 보시면 이게 사실은 아주 좀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이게 뉴스핌이라는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된 건데 저게 사실은 연합통신이나 이런 이제 그 메이저 통신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사실 보도가 됐었어야 될 사안입니다. 미국 정부가 SK온 포드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에 12조 원을 이제 정책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조 원. 자, 이런 뉴스가 뭐 연합이나 이런 통신에 보도가 안 됐습니까? 예, 보도 안 됐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저게 훨씬 중요한 뉴스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뉴스인데도 금액적으로도 불구하고. 보도가 됐어야 할 금액인데. 아, 예, 예. 이거 네. 얘기 지금 앵커님도 처음 들으시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뉴스고 엄청나게 이제 좀 뭐랄까 국민들이 알아야 될 소식들인데 저런 것들이 제대로 한국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중국 배터리를 이제 띄우는 보도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문제라는 거고요. 좀 디테일을 좀 보시면 블루오블 SK가 미국 에너지로부터 최대 92억 달러 규모의 정책 자금 차입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네. 올해 초에 이제 한국 배터리를 음해하는 세력 쪽에서 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이게 지금 배터리를 그 북미나 유럽에나 지으려고 하면은 막대한 이제 투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 투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서 한국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좀 성장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깔끔하게 해결해 준 게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저런 형태로 사실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네. 그 SK나 우리 이제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가뭄의 담비와 같은 이제 그런 희소식인데 저런 부분은 크게 부각을 시켜서 보도를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하니까 그 일반 시민들은 이제 그 미국의 IRA 관련해서 현대차가 IRA 보조금 못 받는 거에 대해서만 많이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실제로 배터리 업계에 저렇게 미국에서 이제 정부 자금으로 지원해주는 저런 이제 혜택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은 다들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다음 넘기시면. 요 비슷한 사례가 네. LG 엔솔이 캐나다에서 15조 원 보조금 받았던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소식인데 이 수혜 규모가 150억 캐나다 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15조 원 정도에 네, 이것도 거고요. 기사를 접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준비하고 네. 좋은 소식은 다 빼고 얘기한다고요. 12조, 15조 원이 굉장히 큰 그렇습니다. 자금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요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면 원래는 요거 좀 관련해서 좀 얘기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 네. 이제 폭스바겐 쪽이 이제 그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스텔란티스가 지금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 이제 넥스스타 에너지라는 저 회사에 지원받는 지원금이 폭스바겐 쪽에서 지원했던 것보다 조금 덜 줘서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가 똑같은 형태의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공장을 짓지 않겠다.
라고 이제 엄포를 나갔고 네. 그게 이제 그대로 먹혀들어서 캐나다 정부에서 아 그래 미국의 IRA에서 받는 혜택과 똑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저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예, 지금 투자 규모가 4조 8천억 정도 되고 전기차 40만 대에 해당되는 45기가와트시의 이제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해서 24년 상반기에 양산이 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게 좀 전반적인 큰 틀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네. 이제 한국의 언론들 특히 이제 연합뉴스 환경 미디어 그룹 같은 쪽에서 항상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중국 쪽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IRA 규정을 우회를 해서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만 사실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북미에서 지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공장을 얼마만큼 건설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토탈해서 보면 어느 만큼 정도의 이제 격차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지금 상태여갖고 그거를 좀 이제 이창한 부장님 하이투자증권 자료를 갖고 이분이 잘 정리하셔갖고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K 배터리 3사 북미 생산 공장 현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333기가와트시에 총 8곳, SK온이 185기가와트시에 총 6곳, 삼성 SDI가 97기가와트시 총 3곳이고요. 그래서 3사를 합치면은 총 615.5기가와트시 총 17곳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 이에 비해서 중국은 단 하나도 지금 가동 중인 것도 없고 가동 예정 중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까지는 이 생산 스케줄대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적어도 2025년까지는 이제 갖고 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이창원 부장님의 그 의견이시고 저도 네. 그 의견에는 100% 동의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도 전화 연결을 하시는 분인데요. 아, 예. 네. 예.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미 다음 장 넘겨 주시면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북미 배터리 시장의 80% 이상을 한국이 장악하는 게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배터리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게 아니고 배터리 공장을 짓고 수율 완성돼서 시장에 물건이 나오기까지 최소 2, 3년은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2025년, 26년까지는 지금 북미에서 그 각국의 배터리가 얼마만큼 정도 차지할지를 지금 현상에서 다 계산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스케줄을 자, 요것도 그 하이투자권 이창환 예, 부장님의 예, 자료인 거죠? 자료입니다. 예. 네. 그래서 보면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도 없고요. 북미에서 네. 파나소닉이 지금 생산 능력이 50기가와트시고 80기가와트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확장 규모 자체가 되게 좀 적습니다. 파나소닉은. 그래서 27년까지로 놓고 보면 한국 배터리 3사하고 파나소닉의 비중이 87대 13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네. 북미 시장의 80% 이상은 한국이 장악하게 된다는 이게 엄연한 현실이고 팩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뭐 다른 형태의 노이즈를 자꾸 넣으니까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 그 밑에 나오는 LG 엔솔이 2025년까지 생산 능력 540기가와트시를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현대차가 SK하고 그다음에 LG하고 손을 잡고 2025년까지 배터리 라인을 만들겠다는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런 숫자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숫자에서는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7%에서 더 늘어나서 뭐 90%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제 말씀이시고요. 네. 예, 요거를 좀 총 정리해서 이제 이 도표를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런 형태로 북미에서 한국 배터리 이제 공장 뭐 단독이든 합작이든 차곡차곡 잘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부각시켜서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최근에 또 아주 중요한 이제 소식이 있었는데 이 소식도 마찬가지로 환경 미디어 그룹이나 연합뉴스 쪽에서는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시고 넘어간 뉴스일 겁니다. 네. 근데 상당히 중요한 뉴스예요. 아, 왜 중요합니까? 자동차 회사 중에서 현재 제일 큰 회사가 도요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기차 전환이 속도가 좀 늦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썩어도 준치라고 원래 1등의 글로벌 1등의 이제 그 위치에 있는 회사니까 그 회사가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그 배터리를 누가 공급하느냐. 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러네요. 예,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도요타하고 LG하고 도요타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쓸 예정이다 하는 얘기는 이제 작년 12월 때부터 업계에서 계속 돌았고요. 네. 그게 조금 더 일단 좀 소문이 돈 뒤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생산 공장을 방문했다. 아무래도 좀 의미가 좀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세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이제 사인을 하기 전에 예. 한번 이제 찾아온 게 아니냐 이제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저 밑에 나오는 사진,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의 고위 경영진이 9월 4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충북 오창 공장을 찾았다는 거고요. 저게 이제 네. 나오는 게 그 충북 오창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장입니다. 저게 이제 마더 팩토리라고 해서 전 세계 이제 다양한 나라에 지금 공장이 나가 있는데 그 공장의 이제 그 모범, 그러니까 테스트 베드가 되는 그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 담겨 있는 공장이 저 마더 팩토리라는 게 오창에 있다. 마더 팩토리. 마더 팩토리. 예, 예. 그거를 이제 그 확인하고 간 거니까. 예, 다음 넘기시면 LG 엔솔과 도요타가 미국에서 합작 회사를 세울 가능성이 지금 제기된다는 겁니다. 네. 이 오창 공장 방문과는 좀 다른 얘기인가 보네요. 아, 연결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인가요? 예, 예. 저거, 예. 네. 저거를 이제 합작 회사를 세우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부 조율하고 기술력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을 방문했다. 예, 이렇게 말했군요. 예, 그런 겁니다. 네. 예. LG 엔솔 주요 고객사가 지금 폭스바겐, 제네럴 모터스, 테슬라 등이 있는데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혼다하고도 지금 합작 공장을 짓고 있고요. 여기에 도요타까지 가세가 되면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 중에서 웬만큼 큰 회사들은 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고객사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현대차 쪽에서 얘기하듯이 중국 CATL의 배터리가 그렇게 성능이 좋고 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도요타는 뭐 한국 기업이 아니니까 객관적인 입장이잖아요. 당연히 CATL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CATL 배터리 안 쓰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쓰려고 지금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도 혼다도 이제 일본 업체니까 한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마음대로 이제 선택할 수가 있을 텐데 일본의 혼다도 지금 LG 엔솔과 손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반값 전기차, 그 현대차 쪽에서 얘기가 반값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중국 CATL의 LFP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여론 조작을, 여론 공작을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GM도 그 반값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쓰고 있고 그건 혼다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혼다도 LG 엔솔 배터리 받아가지고 반값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네. 지금 현대차만 유독 그 반대된 그하고는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다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근데 이제 현대차는 지금 중국 CATL과의 협력을 저런 식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CATL하고 현대모비스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그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하고 저렇게 웃으면서 이제 기술을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현대차는 왜 이렇게 중국의 배터리 업체와 전략적 제휴나 이런 것들 강화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경제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네. 경제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중국 시장의 진출을 용이하기 위해서인 전략인 건가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싸기 때문에 싸고 좋기 때문에 CATL 배터리를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도요타하고 혼다도 싸고 좋은 배터리를 쓰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도요타 혼다는 LG 엔솔 배터리를 받아서 싸고 좋은 차를 잘 만드는데 현대차만 유독 CATL LFCATL 배터리를 받아야 싸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 말이 납득이 도대체 안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저건 진짜 문제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특히 현대차에 한번 물어봐야겠는데요. 예,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보시면 CATL하고 손을 잡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1년 12월달 12월 23일 날 기사인데 뉴욕타임즈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게 CATL의 뒤에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있다 하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한 바가 있어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고향인 푸젠성이 이제 정치적 고향인데 네. 그 푸젠성 출신의 정위친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회사가 바로 CATL이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지적하는 게 저 CATL이라는 회사가 큰 거는 시진핑의 아낌없는 보조금하고 그 CATL한테 유리한 규제 이런 네. 걸로 통해서 이제 성장을 도왔다는 거고 그 핵심 인물들이
다 시진핑하고 이제 그 친밀하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얘들은 제2의 하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이제 제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 거고. 그리고 나서 22년 8월 달에 IRA 규정이 통과를 했고, 거기에 나와 있는 Foreign Entity of Concern, 위험한 집단, 이제 그게 바로 CATL이라는 저 회사를 겨냥한 조항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대차가 저 CATL에 손을 잡으려고, 손을 잡고 CATL의 배터리를 한국에 들여와서 한국 국민 혈세를 이제 보조금 형태로 CATL에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비판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중국 정부가 그동안 이제 자국산 배터리를 특히 이제 CATL을 많이 키워주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저기 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SK라든지 LG라든지 이 배터리 공장이 중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장을 짓는 동안 지을 동안에는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것하고는 반대로 중국 정부는 우리 배터리 회사들한테 보조금, 뭐 세금 지원 단 한 푼도 안 줬었고요. 네. 그냥 이제 알아서 지었는데 중국을 위해서 지은 건데 중국은 그 배터리, 중국 안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이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서 중국 배터리 공장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거를 그 역으로 지금 그 현대차가 중국 배터리를 한국에 갖고 와서 혜택을 주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앞장서고 있으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게 국민의 혈세를 시진핑이 뒤에 뒷배경으로 있는 CAT한테 가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중단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예. 중국 CATL이 원통형 배터리를 BMW에 공급하겠다. 이게 작년 이제 한 6월 달 정도에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됐던 이제 뉴스. 작년 6월이요. 작년 6월입니다. 예, 작년 예. 6월에.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중국이 CATL이 이제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4680 배터리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BMW에 공급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 환경 미디어 그룹이나 뭐 연합뉴스나 이런 쪽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그때 되게 위기감이 사실 많았어요. 저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저게 그 사이즈인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1865 사이즈,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2170 사이즈, 맨 왼쪽에 있는 게 4680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크기가 커지는 거죠. 점점 두꺼워지고 예, 점점 커지네요. 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 CATL의 이 4680 배터리는 얘기가 없어요. 작년 7월 달에 이제 CATL이 1000km 가는 기린 배터리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린 배터리도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CATL에 하겠다고 예, 발표만 하고 결과가 안 나왔군요. 예, 예, 예. 네. 4680 배터리도 같이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에 비해 갖고 지금 이제 금량 그 한국 배터리 네, 금량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네 번째 회사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부산 금량이 부산 기장에 3억 셀 생산 공장을 지금 착공을 최근 했는데 저기 뉴스 보도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46계열이라고 나오잖아요. 4680, 예. 4695 배터리를 양산 라인을 저 부산 기장 공장에다가 설치할 거다. 그래서 그 배터리를 쓰기 위해서 르노 코리아 자동차를 비롯한 유수 완성차 업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한국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던 중국 CATL 4680 배터리는 지금 온데간데 없고 네. 한국 배터리사에서 이제 마지막 후발주자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금량이 오히려 4680, 4695 배터리 그 원통형 배터리 양산 경쟁에서 네. 지금 중국을 앞서 있는다는 거거든요. 사실 금형이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착공 들어간 예, 거니까. 그럼 저 3억 셀 규모면 어느 정도 양이 되는 건가요? 예. 제가 가늠이지만 안 돼서 그런 예. 건데. 3억 셀이면은 대략 한 3조 원 정도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는 네. 예, 그 정도. 연간 생산량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테슬라가 그 4680 배터리 만든다라고 네.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한 100만 셀 정도예요. 100만 셀이요? 연산 네. 100만 개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100배가 되는 이제 라인을 3억 셀이네요. 예. 100만 셀 대 3억 셀. 예, 그렇죠. 3억 셀 중에서 아마
그중 일부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양산 들어간 거는 테슬라도 테슬라보다도 그다음에 시애틀보다도 금량이 훨씬 앞서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네. 이 행사가 이제 이 행사에 참석한 면면을 보면 주한 콩고 대사 그러니까 금량이 이제 콩고에서 리튬 광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콩고 분들이 많이 왔군요. 예, 콩고 네. 대사하고 콩고 경제부 장관 고문이 참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몽골 쪽에서도 이제 광산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몽골의 몽나라는 이제 그 광산 개발 이제 사장이 또 참석을 하셨고 최근에 그 SM 랩이라는 저희사가 이제 97%짜리 하이니켈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이제 양극재 업체예요. 그 회사 네. 대표하고 그다음에 존 템플턴 재단의 투자 의장 로리 라이트 그 회장이 자리를 이제 참석을 했다는 거고요. 존 템플턴 재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정리 주시면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피터 린치, 워렌 버펫 이렇게 이제 많이 아시는데 네. 피터 린치, 워렌 버펫하고 존 템플턴까지 해서 미국에서 3대 투자 성인으로 이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예, 저희는 존 템플턴은 조금 생소한 이름이네요. 예, 예, 예. 네. 템플턴 그로스라는 이제 템플턴 그로스 펀드라는 이제 펀드사를 크게 만드셔 갖고 저게 이제 글로벌 투자라는 이제 한 그 장을 개척하신 분이고요. 네. 월스트 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영적인 투자자 뭐 이렇게 불리시고 미국에서는 아주 좀 존경받는 이제 그런 분이고, 근데 이분이 사회 공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바로 템플턴 재단입니다. 네. 그 템플턴 재단의 이제 그 재단의 운영 자금을 이제 투자를 맡고 있는 이제 그 사람이 금양의 그 공장 생산하는 이제 기공식에 참석했다는 거고요. 여기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영국계 글로벌 투자 그룹인 존 템플턴 재단의 노리 라이트 투자 의장이 참석을 했다는 거고. 이분이 지금 존 템플턴 재단에서 금량의 2천억 원 그냥 오지는 않았겠죠? 예. 뭐 투자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2천억 원 규모의 2천억 원이군요. 예.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는. 그래서 이제 와서 축사를 한 거고요. 저 밑에 나오는 저 이제 조감도가 앞으로 부산에 세워질 이제 금량의 배터리 생산 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한국 언론들이 지금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좀 뭐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를 보지 못한 기사들을 오늘 봤습니다. 예, 예. 자, 오늘도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핫한 상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